13에서 14는 세트형 지문인데 그냥 한 개짜리 한 개짜리 문제를 탁 합친 거랑 비슷해요. 크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종을 멸종으로부터 보존해야 한다라는 생물 다양성 보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 이제 답변이 쫙 나오는데 A. 아, 보존해야 돼. 보존해야 된다고 정당화하는 방식은 도구적입니다. 그 도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얻길 원하는데 생물 다양성 보존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아, 바로 그 수단. 생물 다양성 보존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것이 바로 A의 첫 번째 전제다. 아, 요게 첫 번째 전제. 그리고 가가 두 번째 전제. 그리고 이러한 전제들로부터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앞서 풀어봤던 생략된 전제 유형이랑 똑같죠? 주관식으로 풀면 돼요. 이 생물 다양성 보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다. 그리고 이 생물 다양성 보존, 이걸 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 앞부분을 A, 뒷부분을 B라고 하면 생략된 전제는 A이면 B가 딱 들어가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 이는 not A이면 not B라고 하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4번도 마찬가지로 탈락. 5번에 가는 뜬금포라서 역시 탈락. 자, 그런데 B는 생물 다양성 보존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 아님을 지적한다. 아, A의 첫 번째 전제가 거짓이다. 요 부분을 탁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보존에 애쓰는 것, 생물 다양성 보존보다 그냥 합성해서 쓰면 되지. 따라서 최선의 수단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는 무엇이라고 주장하냐? A가 제시하는 도구적 정당화, 도구, 최선의 수단, 이것에 근거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고 하는 것은 옹호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자, 여기서 잘 구별해야 될 것은 논증과 주장입니다. A의 주장,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A의 논증이 건전하지 않다. 네가 쓴 전제 중 하나가 거짓이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전제에 의존하여서 결론을 주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의 논증 비판이지 생물 다양성 보존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님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C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옹호하는데 그 근거가 모든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예요. A와 주장은 같지만 논증이 다르죠. C는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구별하는데, 뭐 도구적 가치란 쓸모다, 최선의 수단이다. 그럴 때 인정되는 가치고, 대상의 내재적 가치란 본래부터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다. C에 따르면 생명은 도구적 가치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구적 가치도 있긴 한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따라서 도구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다. 그거 너무 인간 중심적이야.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왜? 도구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 고유한 가치도 있으니까 내재적 가치 또한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것들은 보존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모든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제 왜냐하면 하고 생략된 전제 나왔는데 뭐예요? 모든 종은 내재적 가치가 있다죠. 이게 탁 들어가면 모든 종은 내재적 가치가 있고 내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되어야 되니까 모든 종은 보존되어야 된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모든 종은 내재적 가치, 고유의 가치를 지닌다. 1번에 나는 뜬금포라서 역시 적절하지 않고요. 앞에 12번 문제 우리가 주관식처럼 풀었듯이 13번도 주관식처럼 풀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훈련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정말 지겹게 많이 했던 거죠. 충분히 다들 쉽게 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14번 윗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은 모두 고르면 기억, A는 생물 다양성 보존하자고 했죠. B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A의 주장을 부정한 적이 없고 단지 A의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을 뿐이니까요. 따라서 기억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장과 논증을 구분하지 못한 분들은 기억에서 틀리기 쉬웠죠. 니은, B는 A의 두 전제가 참이더라도 A의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라는 게 아니었죠. 건전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거였어요. A의 논증 자체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거짓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제가 거짓이니까 건전하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니은도 적절하지 않고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도구적 가치를 가지냐에 대해서 A 어떻게 평가해요? 도구적 정당화 최선의 수단이라고 하죠? 따라서 가진다라고 할 거예요. C도 뭐라고 할 거예요? 가진다라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내재적 가치도 지녀라고 할 뿐이죠. 따라서 평가는 당연히 양립할 수 있습니다. 디귿 적절.